중3 문법 지난 시간에 풀이하다가 끊긴 부분 이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워크북 33쪽 포커스 64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펼쳐주시고요. 자, 전번에 풀이하다가 좀 끊기긴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왜 배우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 때문에 하는 거냐? 바로 우리말과 영어의 어떤 언어적 차이점이 아니고 어떤 문법, 글의 규칙적, 문법적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겁니다. 자, 언어적 차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언어적 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의해서 있어서의 차이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어떤 규칙적 차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선생님이 어떤 미리 준비한 예문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왼쪽에 있는 문장하고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비교할 건데요. 자, 뭐 일단 각각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는 거인 것 같죠? 분위기가 딱 보니까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 책을 읽어야 한다. 자, 이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겠죠. 얘도 마찬가지. 나는 의자가 필요하다 하고 나는 그 의자에 앉을 수 있다. 요두 문장을 하나로 합칠 모양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왼쪽 문장하고 오른쪽 문장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는데 어떤 반복된 명사가 존재하죠. 반복된 명사. 그러면 한 명사가 꾸밈을 받는 뭐가 될 거고 선행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반복된 것이 들어있는 이 문장에 이 부분이 관계사절이 되겠죠. 관계사절이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나는 의자가 필요하다. 나는 그 의자에 앉을 수 있다. 그러면 의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고 이게 꾸미는 말. 이게 조금 바뀌죠. 여기서 우리말에서 바뀌는 건좀 이따가 완성시키면서 보여주겠죠. 얘가 앞에 꾸밈을 받는 이 의자가 영어 문장에서 선행사라고 하는 게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합쳐진 문장을 적어보면, 문장을 치면 나는 내가 읽어야 하는 책을 가지고, 뭐 선생님이 숙제로 내는 모양이죠. 이책 읽어라 했는데 나는 저 우리말스럽게 하면 나는 내가 읽어야 할 책이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두 문장 하나 합치면. 그 다음 얘도 좀 나는 어떤 의자가 필요하다. 내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우리말에서나 영어에서 아니 우리말에서 이두 문장 하나로 합치는데 뭐 왼쪽 문장에 적용된 규칙이나 오른쪽 문장에 적용된 규칙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 반복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 읽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는 형용사가 안 되니까 요런 부분이 요렇게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이 속에 들어있던 얘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읽어야만 하는 이라는 의미로 바뀌어서 어떤 책 이렇게 되죠. 다만 우리말은 꾸미는 말이 항상 앞에 등장하는 거죠. 하지만 이걸 영어 문장으로 할 때는 꾸미는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뒤에서 앞에 있는 여기를 요속으로 요 뒤로 가서 이 책이란 말을 꾸며주게 되겠죠. 얘도 똑같습니다. 좀 반복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다 요런 부분은 요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야지 형용사의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영어와는 다르게 항상 앞에 가니까 내가 앉을 수 있는 의자 이렇게 됐고 영어에서는 이 의미의 덩어리가 이 뒤로 가고 얘를 보고 선행사 얘도 마찬가지 얘를 보고 선행사라고 얘기하죠. 우리말에서는 왼쪽 문장이나 오른쪽 문장이나 적용된 규칙이 똑같은데 얘를 영어에서 만들 때는 영어 문장으로 써보면 아이고 키를 손가락을 잘못 얹었네요. 얘는 I have a book이 될 거고, 그 다음에 I have to
read, 뭐, the book 해도 되고, it 해도 되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왼쪽 문장도 보면. I need a chair. 그 다음에 뭐, I can sit. 자,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죠. I can sit the chair. 뭐, the chair 반복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은 빨간불 들어온 거죠. 지금 틀린 거죠. I can sit 한 다음에 on it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다른 점이죠. 이 부분. 뭐 때문에 다른 거냐? 여기에 있는 read하고 sit을 비교하면 이 read를 보고는 목적어를 바로 가질 수 있는 타동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sit은 목적어를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한 자동사라는 점이죠. 자동사.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말에서는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는데 영어에서는 다른 규칙이 적용돼야 되는 게 바로 이 뭐가 있음과 없음. 똑같은 동일한 명사가 반복되는 건 똑같죠. 동일한 명사가 반복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명사가 있는데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없이 반복됐죠. 왜? 리드가 더 북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치사 도우 필요 없이. 하지만 오른쪽 문장 같은 경우에 시시 체어를 데리고 오고 싶으면 온더 체어를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똑같은 규칙을 적용시켜보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반복됐으니까 뭐 which나 that 이런 거 바뀌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너 꾸미는 말 시작하는 위치로 가야지. 여기에 it이 남아있으면 좀비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네가 그럼 이제 두 문장 합칠 거니까 너 이리 오고 다음에 너 어디 더북 뒤로 이 선행사 뒤로 가야 되는 거죠. 딴데 엉뚱한 위치 가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여기다 드디어 마침표를 찍힐 수가 있는 거예요. I have a book which I have to read. 그다음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문법들 뭐 선행사가 북이니까 위치가 맞겠네. 하지만 나는 위치는 꼴도 보기 싫은 걸. 오케이. 그다음에 뒤에 봤더니 여기 대시나 위치 뒤에 봤더니 여기에 주어와 동사가 나오죠. 그렇다면 얘는 뭐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생략하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배웠던 것들이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일로 오죠. 자, 아이고 잠깐만요. 칸이 하나 모자라네요. 자, 그래서 전체 주절이 되는 부분 나오고요. 이제 관계사절에 체어가 반복됐으니까 너 이렇게 위치가 되어라.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한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이 녀석이 여기에서 온 위치가 이렇게. 자, 얘가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 거. 이게 바로 포커스 64에서 얘기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거죠. 그래서 얘가 마찬가지 선행사 딴데 엉뚱한 데 뒤로 가면 안 되죠. 선행사 뒤로 가는 거죠. 아이고, 선생님 뭐 하나 잘못했네요. 여기서 자, 복사를 해버렸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드디어 선행사 뒤로 갈 준비가 됐다. 엉뚱한 위치 가지 말고 선행사 뒤로. 이렇게 하면 이제 I need 따라서 마침표를 이렇게 찍어줄 수. I need a chair on which I can sit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더 배웠던 게 뭐냐 하면 이 녀석이 여기 있어도 되고, 아 참, 먼저 이 녀석이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있을 때 아까는 위치 대신에 이렇게 that을 써도 됐었죠. 그렇죠. 이래도 상관없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 배웠죠.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무조건 that 앞에 전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배운 게 아니고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굳이 난꼭 that을 쓰고 싶어요 하고 싶으면 얘를 그리고 요 위치로 보내면 되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뭐까지도 할수 있다. 생략도 가능하다. 어차피 대 뒤에 똑같이 주어 동사가 보이죠. 이 동사 부분. 그쵸? 목적격이니까 생략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자, 이 경우일 때는 얘가 목적격은 맞죠. 목적격은 맞지만 이때는 이렇게 생략해서도 안 된다. 얘는 위치를 썼을 때인가?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있을 때는 요 형태만 가능하고 전치사를 뒤로 보냈을 때는 그때는 여기에 위치도 1번 옵션 위치도 된다. 그다음에 또 that도 된다. 두 번째 옵션이죠. 그다음에 뭐까지도 된다. 이렇게
생략까지도 된다.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였죠. 그런 것들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할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뭐 앞에 1번 부분은 우리가 문제를 풀이했었고요. 2번부터 계속 풀이하면 그것은 내가 그녀를 만났던 모임이다. It was the meeting. 좀 모임이었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우리말로 두 문장을 먼저 한글로 두 문장으로 먼저 만들면 그것은 그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좀 빨리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글씨는 좀 날렸어도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을 거고요. 혹시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댓글에다가 건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그녀를 만났던, 요게 요렇게 된 거죠? 그러면 두 문장으로 바꾸면 내가 그녀를 거기, 그 모임에서 만났다. 그러면 그것은 그 모임이었다라는 것을 영어 문장으로 쓰면 it was the meeting. 그 다음에 I가 뭐 했다? met 했다. 누구를? her를. 어디에서? 자, 그 모임에서 하고 싶으면 이건 어디에서 해야 되니까 the meeting이 반복될 텐데 그냥 the meeting이 반복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전치사가 필요한 거죠. wher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I met her at the 미팅. 자, 반복됐으니까 더 미팅 대신에 it을 쓸게요. at it. I met her at it. 그러면 얘가 뭐로 바뀌고 더 미팅은 사람이 아니니까 at 뭐 위치로 바뀌고 이제 at 위치가 이제 it은 사라져야죠. it 있으면 좀비죠. at 위치가 여기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it was the meeting at which I met her.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돌봐야 하는 딸이 있다. 자, 그래서 그녀는 돌봐야 하는 딸이 있다를 먼저 우리말로 두 문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위에 문장으로 합칠 거예요. 그녀가 딸을 가지고 있다는 she has a daughter일 거고 그 다음에 그녀는 그 딸을 돌봐야 한다라는 문장은 잠시만요. should를 썼군요. must have도 아니고. 자, 돌보다라는 것은 일단 돌보다라는 거 먼저 선생님이 맨날 얘기했던 세 가지 생각해 보면 take care of 또 care for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죠. 세 가지 돌보다. 여러분들 익혀 두셔야 됩니다. look after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여기서는 take care of를 사용할 모양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문장을 완성시키면 she should take care of the daughter. 뭐, the daughter 귀찮으니까 여기에 뭐 her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복된 게 이거랑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돌봐야만 하는 이렇게 꾸미는 말이 됐으니까 얘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한 가지 있는데요. 자, 선행사가 사람입니다. 그쵸? 선행사가 사람인데, 이때 그렇다면 얘는 위치를 쓰면 안 되죠. 이 녀석을 바꾸는 거. 위치가 안 되고, who가 될까요? 이게 궁금한 겁니다. who는 안 됩니다.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와야 되니까, 여긴 반드시 이렇게 whom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이렇게 whom으로 바꾸고, of whom이 앞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꾸밀 준비됐습니다. 그렇죠. 합치게 되면 이렇게 합쳐지겠죠. She has a daughter of whom she should take care. 그래서 얘를 뭐 나는 whom 쓰기 싫어. that 꼭 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that으로 바꿔 쓰든지 아니면 뒤에 주어, 동사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도 가능하다. 뭐 일단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죠. She had a daughter of whom she should take care.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서 한번더 말씀드리면 여기에다가 who를 쓰면 안 됩니다. who를 굳이 쓰고 싶다면 of의 위치를 1로 보내면 그때는 who도 되고 그러니까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of가 여기에 있을 때 설명합니다. 여기에 있을 때는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whom도 되고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되게 됩니다. 이때는 하지만 of가 여기 있을 때는 whom만 가능하다는 거.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써라. 자, 뭐 각각의 문장이 한글로 무슨 얘기를 아 잠시만요. 예. 한글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파악한 다음에 잘못된 부분 뭐 끊어읽기 표시하고 뭐 잘못된 부분 찾으면 되겠죠. Tommy 1번. Tommy is the student of that. The teacher is proud.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될 표현이 있죠. Be proud of 누구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다. 하다라는 수거죠. 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이건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가 그 학생인데, 학생은 학생인데, 누가 뭐 하는, 더 티처가 자랑스러워하는 학생이다. 타미는 그 선생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학생이다. 뭐 지금 어떤 규칙 어겼는지 바로 보이죠? 이 대시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안 되고 선행사를 한번 훑어봤더니 that 대신에 whom을 써야 되겠다라는 거. 굳이 that을 쓰고 싶으면 of를 이 자리에 proud 뒤에 이 자리로 넣어줘야지 that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불가능하죠. 다음, the chair with which she is sitting is broken. 자, 위에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하고 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1번 문장은 관계사절이 끝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파악하기가 쉽죠. 하지만 2번처럼 이렇게 관계사절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맨날 질문하는 게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이 뭐다라는 거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it is broken. 그게 부서졌어. 라는 문장이죠. 자, the chair with which she is sitting is broken. 그녀가 앉아 있는 중인 의자가 부서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잠시만요. 자, 문제에 있었던 문장을 두 문장으로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관계사절이 문장의 중간에 끼어든 경우에는 요거랑 요거를 한 문장으로 또 요거 두 글이 1번 부분과 2번 부분을 좀, 아 1번 2번 하지 말고 A라고 합시다. A와 B 부분을 합쳐서 첫 번째 문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빼서 두 번째 문장이 나오면 되죠. 그렇죠? 두 번째 문장이 나올 때는 이 선행사를 이 문장 어딘가 적합한 장소로 집어넣으면서 두 번째 문장이 독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과정을 해보면 일단 뭐더뭐 대소문자 구분 안 하겠습니다. The chair is broken. 이첫 번째 문장이고 그 다음에 자 the chair가 얘는 이제 선생님이 그러실까 이걸로 설명하겠습니다. The chair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전치사를 달고 the chair가 그럼 얘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죠. 그러면 she is sitting 지금 뭐가 되고 있냐면 with The chair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얘가 틀린 거죠. 뭐 의자랑 같이 의자도 앉아 있고 뭐 그녀도 앉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의자 위에 앉아야 되죠. 지금 전치사가 적당한 게 아니고 엉뚱한 게 사용됐기 때문에 지금 틀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얘를 on which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 녀석이 아니고 on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두 문장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의 한 문장으로 써라라는 거. 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순서. 먼저 지금부터 설명할 1번과 2번 과정은 여기 쓰게 될 거죠. 좀 이따가 1번과 2번은 다 한글로 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각 문장을 해석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말로, 한글로, 한 문장 되도록 합친다. 여기까지는 한글로 하죠. 그 다음에 3번은 뭘 찾기, 반복된 것 찾기였죠. 뭐, 그 다음에는 뭐쭉 여러분들 계속 봐왔던 4번 과정, 5번 과정,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그래서 4번의 1번 풀이 This is the subject we are interested in it. 이거 합치면 이것이 그 과목이다라는 문장 더하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있다. 그럼 이걸 한 문장을 만들면 이것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과목이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각 문장을 This is the subject. 그다음에 We are interested in it. 그럼 여기에 있는 얘가 the subject가 반복되고 있죠? The subject하고 it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which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건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했으니까 in which가 1로 들어가고, 뭐 다행스럽게도 여기 제일 끝에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n which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in which 얘는 없어야죠. 좀비가 되게 할순 없으니까. This is the subject in which we are interested. 이 경우에도 내가 뭐 관계대명사를 쓰고 싶지 않거나 that을 쓰고 싶으면 in을 다시 일로 보내고 이 자리에다가 that이나 in which를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너는 그 애가 좋니? 더하기 토니가 그것과 함께 놀고 있는 중이다. 이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너는 토니가 함께 놀고 있는 그 개가 좋니? 마음에 드니?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Do you like the dog? 자기 Tony is playing with it. 자, 그러면 여기에 반복된 게 the dog. 이게 선행사가 될 예정이고 얘가 관계사로 바뀔 예정이죠. 그러면 the dog 보고 얘를 it을 뭐로 바꿀지는 다시 얘 한번 쳐다보면 되죠. 위치. 그러면 위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Which Tony is playing. 오케이, 그래서 합쳐진 문장. 뭐 다행스럽게 저 선행사가 문장의 끝에 있었으니까 물음표를 여기로 옮겨주고 얘는 없애주고 with which 여기다 집어넣어서 Do you like the dog? With which Tony is playing. 이렇게 하나로 합쳐주면 되겠고요. 3번은 각 문장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She often wears blue jeans. 그녀가 often wears blue jeans 한다. She looks attractive in blue jeans. 이렇게 되는 거죠. Attractive의 뜻은 매력적인 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각 문장. She가 often wears blue jeans. 그 다음에 뭐 더하기. She가 뭐 한다? Looks attractive in 뭐 them으로 갈게요. In them이죠. 뭐 블루 진스 반복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로 합치는 과정은 블루 진스 반복되고 그 다음에 얘가 선행사. 조금 있다 이 문장이 관계사절이 되어서 뒤로 들어갈 문장. 얘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블루 진스가 사람이니까 in which고요. 그 다음에 in which를 이 자리에 in 위치를 이 자리에 집어넣고 없애주면 되겠죠. She often wears blue jeans in which she looks attractive. 그녀가 매력적으로, 그녀는, 뭐, 우리말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그녀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청바지를 자주 입는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생략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생략 파트 해석하기 전에 무엇을 배웠었는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관계대명사의 생략하면은 여러분들이 생략할 수 있는 경우하고 생략 가능한 경우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두 가지 경우로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관계대명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특징은 뒤에 뭐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오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주격은 안 되느냐 생략이 아 가능하다. 주격 뒤에 뭐가 있을 때 비동사가 있을 때는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 뒤에 나오는 것이 충분히 형용사의 역할을 할수 있는 분사라든지 현재 분사 ing형, pp형 얘기하는 거죠. 입장 밖에 어떤 시니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어떤 시 또는 전사구 이런 것들이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였고요.
반면에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 한세 가지 정도 있었나요? 첫 번째는 뭐 그냥 단순하게 주격 관계대명사는 안 되죠. 생략할 수가 없다. 특징은 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고 그 동사의 형태를 주의하라고 누누이 얘기했었죠. 주격 관계대명사.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있을 때?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이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해도 생략할 수가 없었죠. 바로 앞에 포커스 64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가 뭐가 있었냐? 계속적 용법일 때안 됐죠.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일 때 생략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주격이든 소유격이든 아니면 목적격이든 상관없이 생략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형태적인 특징은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건뭐 관계대명사 모두 사용할 수가 없다. 됐도 계속적 용법에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뭐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었죠. 예, 이런 것들 먼저 쭉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이런 것들 머릿속에 쭉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몰랐던 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나오면 꼭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두시기 바라고요. 1번,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생략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아니면 목적격 아니면 주격 플러스 비동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He is not the man whom I want to meet. 그는 그 남자가 아니라고 했죠? 그 남자는 그 남자인데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그는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는 the man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관계대명사일 거고 뒤에 주어와 동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 대신에 whom 대신에 who가 가능한지 아닌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좀 이따가 돌아왔을 때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 What is the movie that she saw last week? 그래서 그 영화 뭐냐라고 한 거죠. 그 영화는 그 영화, The Movie가 선행사네요. 여긴 The Man이 선행사였고요. 그 영화는 그 영화인데 어떤 그녀가 지난주에 봤던 그 영화냐. 그 영화는 무엇이냐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지난주에 봤던 그 영화 뭐니? 여기가 관계사고요. 관계사인 거 여기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한50% 관계대명사 이미 보이죠. 그렇다면 더 무비가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에 it이 있으면 좀비니까 때려잡자. 확실하게 관계대명사가 맞구나. 그런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목적격이니까 it that은 뭐할 수가 있다. 생략해 버릴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똑같이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look at the mountain which is covered with snow. 산을 보라 했습니다. 산은 산인데 선행사죠. The mountain이 산은 산인데 어떤 산? 이 부분도 be covered with 다 익혔죠. 몸으로 덮여 있는 눈으로 덮여 있는 산좀 보라고 한 거죠. 자, 이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죠. 주격이기 때문에 얘는 생략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얘를 보고 covered는 동사의 몇 번째 녀석이니? 이거 세 번째 녀석이죠. 그 말을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뭐 바뀐 무슨 시다? 입장 바뀐 어떤 시. 학교 용어로 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입장 바뀐 어떤 시. PP형 과거분사형. 과거분사는 형용사니까 Look at the mountain covered with snow.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치라. 칼질하기죠, 칼질하기. 헤이, 그래서 명령문이네요. 아름답게 춤추고 있는 소녀들을 보아라. 이 문장은 look at them이죠. 초간 딴 버전으로 하면 look at them. 걔들 좀 봐. look at them.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춤추고 있는 소녀들을 보아라. 그럼 look at the girls. dance beautifully. 자, 여기에 아름답게 춤추다 한 거죠. 아름답게 춤추다가 아니고 춤추고 있는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녀석이 지금은 Dance Beautifully가 꾸밀 수 없는 단어의 형태죠. 근데 얘를 꾸밀 수 있는 형태로 바꾸려면 얘가 꾸미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더 걸이 댄스를 합니까? 더 걸이 댄스를 당합니까? 얘들이 이것을 하는 이런 관계를 보고 능동의 관계죠.
그러니까 능동 얘네들이 이걸 하니까 여기에 분사는 현재 분사입니까? 과거 분사입니까? ing형입니까? pp형입니까? 당연히 얘를 dancing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아 선생님 아까 좀 이따가 와서 한다는 거 하나를 안 했네요. 자, 어쨌든 여기에 댄스는 댄싱이 되어야 하고요. 아까 좀 이따가 하겠다고 했던 게 그냥 하지 말고 그냥 갈까요? 생각이 안 납니다. 자, 그렇고요. 자, 좀 이따가 여기에 생략된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생략된 것을 한번 되살려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죠. 무엇이 생략되었는지 미리미리 생각해두세요. 그다음 그 책에 제시된 생각들이 매우 흥미롭다. 그래서 그 책에 제시된 생각들 한번 길어봤자 they are very interesting. 요거 조심해야 되죠. 요거 요거 더북 보고 is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책이 흥미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the ideas가 흥미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they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they가 된 거죠. 얘 때문에 they are very interesting이 되는 문장이죠. 자, 그러면 present 선물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 present가 뭐 선물이란 뜻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제시하다 뭐 제시하다가 무슨 뜻이냐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보여주다 이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현재의 이런 뜻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출석한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뜻으로서 사용되는 거죠. 제시하다 보여주다. 자, 그러면 아이디어가 제시를 한 겁니까? 제시되어진 겁니까? 누군가가 제시를 해서 아이디어가 제시당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세 번째 녀석이 돼야 되겠죠. ing 형태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된 거예요. The ideas presented in the book are very interesting. 이렇게 돼야 될 거고. 마찬가지 여기 무엇이 생략되었는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그 다음에 3번. 그 집은 초록색으로 칠해진 문이 하나 있대요. 그 집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에서는. 그 집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 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문은 문인데 문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관계사절을 사용해서. 그래서 문은 문인데 어떤 문이냐? 초록색으로 칠해진 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the house has. 그 집이 가지고 있다. a door. a door는 a door인데, 저 paint green이라고 돼 있는데, door가 페인트를 했다. 페인트를 당했다. 페인트를 당했으니까. 얘가 이걸 한게 아니고 당했으니까 PP형, painted green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 무엇이 생략되었는가? 그럼 돌아가서 다 생각들 해두셨죠? 오케이. 그래서 look at the girls who are that are dancing beautifully. 여기 are가 와야 되는 건 the girls가 복수이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the ideas which 마찬가지 여럿이죠. Which are presented in the book are very interesting.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전부 다 생략되고 있죠. 그다음에 the house has a door which is painted green. 자, 여기에 are dancing은 중국 때 배웠던 현재 진행형이라고 배웠던 거고 여기에 are presented, is painted 얘들은 중2 때 수동태라고 불렸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 문법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 3번. 다음 문장의 빈칸에 생략된 말을 쓰시오. This is the bag. This is that, the bag. 이것이 그 가방이다. 가방은 가방인데, 그녀가 좋아하는. 뒤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오케이. 그러면 앞에 the bag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총몇 가지 옵션이 있는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좀 이따 풀이하겠습니다. 얘는. 몇 가지 옵션이 가능한지 모두 다 생각해 두세요.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생략된 경우고요. 선행사가 뭐면 선택할 수 있는 게네 가지고, 선행사가 뭐면 선택할 수 있는 게세 가지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다음 2번, read many books.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한 거예요. 책을 최근 책인데 어떤 책이냐?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진 책.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건 얘가
PP형이죠? 그렇다면 여기는 주격 플러스 비동사고, 그럼 여기선 주격 뒤에 동사의 형태를 늘 조심하라고 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생각되면은 read many books, which 쓱 쳐다봤죠? 그렇죠? Which are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진 책을 많이 읽어라. 물론 이때 which 대신에 that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 늘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look at the boy. 여기에 보면 어떤 남자아이를 보라고 했어요. 근데 jogging in the morning. 뭐 하고 있는? 아침에 조깅을 하고 있는. 아침에 조깅하고 있는 애좀 보세요. 그럼 여기에 생략된 것은 who 또는 that is. 더 보이가 he죠. he is가 어울리죠. 그래서 look at the boy who is jogging in the morning. 이렇게 될 거고요. 1번은 목적격이라 생략된 거고, 2번은 주격 플러스 비동사라서 생략된 경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생각해 두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올수 있는 옵션은 총 위치 가능하죠. 더 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치가 되면 계속 조공법이 아닌 이상 안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뒤에 뭐 나왔으니까 주어 플러스 동사 나왔으니까 뭐도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하죠. 그래서 this is the bag she likes의 형태로도 가능하다. 다음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시오. 생략 가능한 부분은 생략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일시 정지한 동안 문장 세 가지 문제를 다 썼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그 책이 1번, 이것은 그 책이다. 내가 너한테 그 책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럼 두 문장 우리말로 합치면 이것은 내가 너한테 말했던 그 책이야가 완성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반복된 거 더보기랑 뻔하죠. 그럼 얘가 없어질 거죠. 오케이, 생략 가능한 부분을 생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타이핑하지 않고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얘가 앞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일단은 위치밖에 안 되죠. 오케이, 근데 생략 가능한 부분 생략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있던 더북 또는 위치 이 녀석이 전치사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죠. 그러면 생략 가능한 부분을 이번에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about which가 한꺼번에 가면 안 되고 about은 여기 두고 얘만 가야지 위치가 여기에 가야지만 주어 동사가 여기에 있고 생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this is the book 없어지고요. this is the book I told you about. 위치 생략되고 this is the book I told you about 이렇게 되겠죠. The bottle is heavy. 그 병이 무겁다. My sister is holding the bottle. 여자 형제가 그것을 들고 있답니다. 그러면 the bottle과 it이 반복됐죠? 없어질 거고요. 위치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가 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근데 얘는 the bottle 뒤로 들어가야죠. heavy 뒤에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합쳐진 문장, 생략할 거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뒤에 주어, 동사 나왔는 목적격이니까 생략해서 This is the bottle my sister is, 더 bottle my sister is holding is heavy. 얘는 합쳐진 거 써드릴까요? Bottle my sister is holding is heavy. 이렇게 합쳐지겠죠. 그래서 특이한 점은 이게 끝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있다는 거. 뭐 이런 경우에 초간단 버전 it is heavy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거 무거워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Look at the baby. The baby is sleeping in the sofa. 그래서 아기를 보라 그랬고 아기가 소파 위에서 자고 있답니다. 반복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후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생략할 수 없는 줄 알았더니 여기 비동사 같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look at the baby sleeping on the sofa 이렇게 합치겠죠. 소파 위에서 자고 있는 아기를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1번하고 2번은 목적격이라서 생략할 수 있었는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주격 플러스 비동사라서 생략할 수 있는 경우였죠.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포커스 66부터 다음 시간에 또 동영상 만들어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